제가 87년도에 구원받고요. 저를 인도하신 분과 그때 함께 이렇게 먼저 구원받으신 분들이 만나면 늘 하는 말이 뭐였냐면 교회 안에 있어야 합니다. 그래요. 만날 때마다 그 얘기예요. 예? 교회 안에 있어야 됩니다. 무슨 일을 만나든 겪든 예? 마음에 들든 안 들든 교회를 떠나면 안 됩니다. 그 얘기를 그냥 만날 때마다 해요. 그래서 제가 저 사람은 할 말이 저 말밖에 없나. 그래서 이렇게 딱 보이잖아요. 그럼 제가 이렇게 싹 피했어요. 저 사람 틀림없이 그 말 할 거야 또 이러고. 근데 느닷없이 화장실 문 앞에서 딱 만나면 교회를 떠나면 안 됩니다. 또 그 얘기예요. 아이고 참 알아들었다니까 이제 그만해도 돼요. 이제 알아들었어요 이제. 그런데 그 다음에 만나면 또 그 얘기예요. 형제님이 이리 와봐요. 그러면 또 그 얘기할 거예요. 무슨 일이 있어도 교회 떠나지 마세요. 교회 안에서 생활을 해야 돼요. 그래요. 교회요. 그렇죠. 교회 안에 있어야 되죠. 왜 떠납니까? 예. 이렇게 말씀을 듣고 예? 이 진리를 발견하고 천국 갈 수 있는 소망도 있고 제 가족도 구원받고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 되죠. 뭘. 아니 뭘 그렇게 그냥 얘기를 하세요. 그런데요. 1년, 2년, 3년, 4년 시간이 지나면서요. 이야, 교회를 발견한다라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점점 더 깨닫게 됐어요. 가족끼리 살아도 찌그락찌그락 하잖아요. 뭐 잘났네 뭐 어쨌네 뭐 그러잖아요. 그래도 가족이잖아요. 그죠? 믿음의 가족이에요. 믿음의 가족. 믿음의 가족이에요. 영원한 천국에 같이 가는 믿음의 가족이에요. 가족도 마음에 안 드는 게 있는데 구원을 받았지만 남남이잖아요. 구원 받은 것 때문에 같이 모여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머리이신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거잖아요. 마음에 안 드는 것도 있죠. 뭐 자기 마음에 드는 것만 있겠습니까? 아주 그냥 꼴보기 싫은 사람도 있어요. 제가 눈은 작아도 잘 보이거든요. 아, 저 인간 참. 저 사람은 왜 말을 저런 식으로 하지? 참 사람이 예의도 없고 예? 아나무인격이라고. 마음에 안 드는 거 많다니까요. 그런데 교회 안에서 있어야 돼요. 왜? 구원받은 사람들이 몸이고 머리가 예수님이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. 교회 안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.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교회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. 마음에 들든 아니들든 싫든 좋든 있어야 되는 거예요. 있어야 되는 거예요. 예. 아이 저 사람 꼴보기 싫어서 나 이제 교회 안 나와야지. 자기만 손해예요. 자기만 손해예요. 제가 구원을 받고 약 4년 동안은 저하고 정말 안 맞는 사람하고 4년을 같이 했어요. 제 성격이 어떨 것 같습니까? 모르시죠? 저는 참모 스타일이에요. 그래서 어떤 일을 하나를 하면 사전에 미리 다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순서를 정해놓고 딱 추진을 하는 스타일이에요. 그냥 뭐 다짜고짜 그냥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. 충분히 이제 파악을 해야 돼요. 예. 그리고 필요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이제 정보나 의견을 들어야 돼요. 그래놓고 딱 하나씩 하나씩 다 분석을 하고 예. 그리고 추진하는 스타일이에요. 그래서 예전에 이제 그 직장 생활 할 때나 사업을 할 때도요. 아주 꼼꼼했어요. 꼼꼼했어요. 그래서 꼼꼼하다고, 너무 꼼꼼하다고 그런 얘기를 참 많이 들었어요. 이게 참모 스타일이죠. 예. 그러니까 빈틈없이 일을 해야 돼요. 예전에 이제 구원 받기 전에도 그랬어요. 예. 그래서 이게 빈틈없이 일을 하다 보니까요. 술 먹고 해롱해롱하는 사람들은 인간이라고 생각지도 않았었어요. 죄송합니다. 자기 몸 하나 제대로 간수하지도 못하는 사람들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참 정죄를 많이 했죠.
그런데 딱 구원받고 났는데요. 완전히 저하고 성격이 다른 사람을 만났어요. 뭐 누군지 말씀드리긴 좀 그렇고요. 그분은 아주 즉흥적으로 하시는 분이에요. 즉흥적으로. 예. 본인이 배가 고파야 밥 먹자고 하는 사람이에요. 본인이 배가 안 고픈데 밥 먹자고 그러면은 신경질 내서 옆에 있는 물건 다 날라와요. 그냥. 야, 참 그런 사람도 있어요. 근데 구원받은 사람이에요. 저보다도 훨씬 더 오래전에 구원받은 분이에요. 예? 그럼 이제 속으로 저 사람은 구원받은 지 오래됐다면서 저렇게 성격도 저 모양이고 그렇게 남을 그렇게 배려할 줄도 모르고 예,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저렇게 그냥 즉흥적으로 그냥 예, 그랬었어요. 그게 약 4년 걸렸어요. 그러니 제가 마음이 어떻게 했겠어요? 예? 아니 뭐 일을 하려면은 좀 뭐 충분히 좀 이렇게 상의도 하고 예. 그리고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분석도 좀 하고 이렇게 해나가야지. 그냥 하다가 그냥 무슨 생각나면 이거 합시다 하고 이래버리고 예. 그러고 나서는 큰 손해보면은 또 뭐. 그래서 아, 저 사람 참. 근데 저보다도 나이가 더 많았고 저보다도 더 훨씬 일찍 구원을 받았어요. 예. 초창기 때. 그러니까 제가 속으로 저 사람 구원받은 사람 맞나 저거? 예? 아, 교회는 계속 잘 나가요. 말씀은 잘 들어요. 또 말도 함부로 하고. 예. 그 4년을 겪었어요. 근데 4년을 겪을 때는 참 힘들었죠. 예? 진짜 구원받은 게 맞을까 저 사람? 예. 나중에 4년 지나서 깨달은 게 있었어요. 4년 지나서. 그건 받자마자부터 4년을 그렇게 겪었어요. 깨달은 게 뭐냐면 아 내가 죄를 더 많이 지었구나 그거 깨달았어요. 그 사람은 성질이 급하고 예, 즉흥적이고 그러니까 후다닥 뚝딱 하면 끝나는 거예요. 근데 저는 속으로 생각을 많이 하죠. 아이고 저런 인간 참 하나님도 힘드시겠다 참 별별 생각을 다 하죠 이제 속으로. 예? 예. 어이구 참 자기가 배가 고파야만 밥 먹으러 가나? 그러니까 제가 속으로 죄를 정말 많이 지은 거예요, 4년 동안. 그걸 발견했어요. 죄는 내가 더 많이 저질렀구나. 그러니까 얼마나 그때부터 부끄러운지. 그걸 깨닫는 게 4년 걸렸어요, 4년. 그 다음서부터 그분은 그렇게 변한 거 없어요. 지금도. 지금도 본인이 배가 고파야 밥 먹으러 가자고 그래요. 예? 오후 3시가 됐는데도 그냥 그때 가서 점심 먹으러 가자고 그러고. 근데 뭐가 달라졌냐? 내 마음이 달라졌어요. 이걸 내가 죄를 더 많이 짓는구나. 이걸 깨닫고 나니까요. 아, 그 사람이 더 불쌍하게 보이고 내가 더 잘해줘야 되겠구나.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. 지금은 굉장히 사이가 좋아요. 예? 사이가 나쁜 게 아니고요. 본인도 알아요. 본인이 타고난 성격이 아주 급해요. 즉흥적이에요. 참 안 고쳐진다는 거예요. 그게. 그러니까 본인도 털 내적 갈등이 있는 거예요. 그게. 근데 하나님은 받아주셨잖아요. 같이 신앙생활 하게 하시잖아요. 제가 만약에 그 4년을 못 버티고 튕겨나갔다면 아마 여기 없을 거예요. 아마. 근데 늘 들었던 말씀이 뭐냐면 교회 안에 있어야 된다고. 교회 안에 있어야 된다. 싫든 좋든 교회 안에 있어야 된다고. 예. 교회 안에 있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어요. 싫은 것도 많죠. 마음에 안 드는 것도 많고. 저 사람은 뭐 일을 저렇게 그냥 허술하게 저렇게 일을 해나갈까. 저는 아까 참모 스타일이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일을 허술하게 하는 걸 보면 참 마음에 안 들어요. 옛날에 일을 그 할 때도 그렇고 더군다나 구원받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잖아요.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걸 그렇게 대충해요. 허술하게. 그러니까 이제 더 마음에 이제 고민도 많이 하고 예, 그러죠.
근데 하나님은 이 사람 저 사람 다 쓰세요. 나보다 하나님이 구원받은 사람들, 하나님의 자녀들의 상태를 너무나 잘 아세요. 잘 아시는데도 하나님이 받아주셨고 쓰시잖아요. 내 마음에 드냐 안 드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.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다라는 거예요. 아,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. 저 사람도 하나님이 받아준 사람, 필요하니까 하나님이 교회 안에 두신 사람. 그렇죠. 그래서 교회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. 머리이신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요. 네 하고 가는 거예요. 네 하고.